거예요? 안녕하십니까? EPS 토픽 한방에 패스하기 시리즈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에서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조사. 다시 들으십시오. 조사. 27번. 안전. 다시 들으십시오. 안전. 28번. 거기서 위쪽으로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서 위쪽으로 가세요. 29번. 두 장에 5,0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두 장에 5,000원입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영수증입니다. 2. 통장입니다. 3. 고지서입니다. 4. 공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영수증입니다. 2. 통장입니다. 3. 고지서입니다. 4. 공책입니다. 31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운동장입니다. 2. 놀이터입니다. 3. 공원입니다. 4. 커피숍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입니다. 2. 놀이터입니다. 3. 공원입니다. 4. 커피숍입니다. 3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환풍기를 켜고 있습니다. 2. 액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 소파를 옮기고 있습니다. 4.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환풍기를 켜고 있습니다. 2. 액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 소파를 옮기고 있습니다. 4.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33번. 안전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일곱 켤레 있습니다. 2. 여덟 켤레 있습니다. 3. 아홉 켤레 있습니다. 4. 열 켤레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전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일곱 켤레 있습니다. 2. 여덟 켤레 있습니다. 3. 아홉 켤레 있습니다. 4. 열 켤레 있습니다. 34번. 식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사무실 왼쪽에 있습니다. 2. 작업장 안에 있습니다. 3. 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4. 화장실 뒤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식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사무실 왼쪽에 있습니다. 2. 작업장 안에 있습니다. 3. 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4. 화장실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35번에서 37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약속 시간은 6시 30분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시각은 5시 반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약속 시간은 6시 30분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시각은 5시 반이에요. 36번. 얼마를 바꾸실 거예요? 500달러를 원화. 500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를 바꾸실 거예요? 500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싶어요. 37번. 밭에 물을 줄 때에는 채소를 밟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골고루 줘야 해요.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밭에 물을 줄 때에는 채소를 밟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골고루 줘야 해요.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의